아, 반갑습니다. 배농락입니다. 자, 오늘은 웨이더 이거 가슴 장아를 수선을 해볼 건데요. 수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 아시는 거지만 좀 더 제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구멍 난 곳을 찾아야 됩니다. 구멍 난 곳을 찾으려면 여기 웨이더 안에다가 물을 넣어봅니다. 이렇게 물을 한 허리까지 채워보면은 어디서 샌지, 새는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에서 물이 삐져나옵니다. 안에 물을 채우게 되면 밖으로 삐져나오겠죠. 당연히 수압이 있기 때문에 삐져나오겠죠. 그쪽을 이제 건조를 확실히 시킨 다음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매직으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동그랗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쪽 위치를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자, 요거는 보트 수리용 본드입니다. 보트 리페어라 돼있죠. 여기 보시면 보트 리페어라 돼있죠. PVC 보트 리페어 요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거는 구매처는 보트 판매하는데 들어가면, 고보트 판매하는데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천. 요 천은 제가 제 옛날에 웨이더 쓰다가 못쓰게 된 웨이더를 좀 잘라놨습니다. 여분으로 제가 이거를 수리를 하려고 많이 잘라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우산 같은 천으로 해야 됩니다. 우산 한 개 희생해가지고 웨이더 살리면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잘라가지고 밑에는, 이쪽에는 지금 이쪽은 진행이 된 상태, 지금 금방 바른 상태고요. 요 위에는 먼저 해놓은 겁니다. 예전에 수선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도 예전에 수선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엄청 똑 치게 됩니다. 본드를 많이 칠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엄청 찌기 때문에 이게 본드만 발라주셔도 되지만 뭐 천을 한번 더 떼져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한번 수리했는데 또 수리하면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패치를 동그랗게 웨이드를 잘라가지고 붙였습니다. 그 위에다가 본드를 처음에 바르시고 순서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걸 발라야 됩니다. 아니면 붙지가 않기 때문에 붙어도 좀 잘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걸쭉하게 좀 약간 응고시킨 다음에 붙여주시면 이 패치를 붙여주시고 위에다가 또 떡칠해줍니다. 본드를 이 본드로 가지고 위에다가 또 본드를 떡칠해줍니다. 떡칠해주면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가 됐죠. 바람을 불어보시면 이게 응고가 빨리 된다는 걸 증발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응고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웨이드 수선은 이 정도로만 하면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안에 물 넣어가지고 웨이드 안에 이렇게 웨이드 안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위치를 그 빵 구멍 난 위치를 찾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구멍 난 위치를 찾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본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PVC 본드 일반 PVC가 아니고 고무보트 전용 수리용 키트입니다. 고무보트 전용 수리용 본드. 하시면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이 부위에 수선한 부위에는 물이 샐 염려가 없습니다. 그 부위보다 좀 더 크게 한 3배 정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딱 이렇게 수선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핀펠트입니다. 핀펠트 프록스 핀펠트인데 바닷가 가시면 항상 이런 장화 신으셔야지 덜 미끄럽습니다. 여기 보세요. 핀이 박혀있죠. 이렇게 이게 펠트죠. 노란 게 이게 펠트입니다. 펠트. 이것도 사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용을 앱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수선할 때까지 해가지고 좀 쓰도록 아껴 쓰는 게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수선을 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이거 웨이더 장화 가슴 장화 수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배농락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